옷도 깔맞춤 하셨어. 우리가 만들 공간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하루살이 화풀이 아닙니다. 코미디 쇼 같지 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토끼를 따라서 이상한 세계로 여행을 하듯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 저희 팀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상한 나라의 엘리트들, 박 실장을 맡고 있는 박나래,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반란 까지게 된 노서영, 김아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두 영화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시나요? 정답. 정답. 반전. 맞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반전입니다. 오, 뭐야, 뭐야. 오, 너무 좋아요. 와, 눈 아파. 자. 죄송한데. 예. 반전인지 아니면 부담인지. 부담이라도 남겼다는 게 어딥니까? 확실한 포인트를 남겼죠. 자, 저희는 이 반전 포인트를 이 공간에 하나도 아니고 무려 두 가지로 담아냈습니다. 아, 반전이 있어? 이게 이제 저희의 건물인데요. 처음에 이 집을 봤던 순간이 지금 떠오르네요. 절망스러웠습니다. 아, MBC 놈들 너무한다. 나한테 분명히 9억이라고 했는데 배가를 갖다 줬구나. 하지만 이 빈집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와우. 예, 하지 마세요. 아직 반전 시작이 안 됐어요. 기존에 있던 이 진입로를 막고 새로운 입구를 좌측에 배치를 했습니다. 예쁠 것 같은데. 기존에 있던 주방과 다락 부분을 완전히 헐었고요. 약 1m 정도의 폭의 좁은 통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비밀의 숲을 걸어가듯이 은밀한 느낌을 가지게 되고요. 이 옆에 통로 쪽에 보시면 반짝이는 모자이크 형태의 금속을 활용할 것인데요. 아마 다음 동영상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네, 금속이 흩날리는 모습이 굉장히 신비스럽게 보일 수 있겠더라고요. 마치 물결처럼, 바람처럼. 와, 저거. 이 골목을 지나면요. 골목을 지납니다. 바다에 휘날리는 이 골목을 지나면 저기 저 끝에 밝고 무언가 있는 바로 이곳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잠깐이요. 아, 이거 뭐야? 너무 궁금하시죠? 여기가 저희의 첫 번째 반전인데요.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바를 이용하시는 분들 뒤쪽으로 아마 화장실이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한번 동영상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뭐야, 뭐 벌써 만든 거예요? 오, 되게 신기하다. 여기서 뭔가 좀 컬러풀한 것들이 이제 반사되면서 머지머지 할 때 이제 뭔가 가운데에 어떤 저런 오브제가 있고 마지막에 뭔가 짠 하고 보여주는 걸로. 저 되게 걱정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 많이 좋네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영상으로 보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근데 우리의 이 진짜 뒤집어지는 거는 저 돌이야. 저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예술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중간중간 피드백 주신 게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다 해주신 것 같은데? 나리님만 만족한다면. 진짜요. 오늘 밤에 잠을 잘 수 있어요. 오늘 밤에 이제 밤을 이제 잠을 잘 수가 있어. 저희 직원들. 이 골목을 지나면 아주 새로운 세계가 나옵니다. 바로 중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중정 본 적 있으십니까? 이야, 멋있다. 괜찮네. 중요한 건 이 거대한 미러볼. 이것은 플라스틱이나 우드락, 뭐 가벼운 소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바위, 저희의 컨셉에 가졌던 돌을 공중에 띄웠습니다. 우와, 어떡해요? 그게 바로 기술이고 과학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었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건축의 마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원석 가운데로 뭉근하게 빛이 뿜어져 나오면서 미러볼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수면에 비치는 미러볼, 키네스틱 월에 비치는 미러볼, 이 모든 것이 과하지 않게 은은하게 화려하고 섹시하게 비출 수가 있는 거죠. 맞은편에 있는 어떤 것 같아요? 만들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이 과하지 않게 바로 여기 이 두 번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자, 저희 가게입니다. 해가 지고 있어. 해가 우와. 지고 있죠. 우와. 밤이 되면은 원석 사이로 포토존이네. 밤이 되면은 원석 사이로 은은하게 조명이 보이면서 이 오동나무와 함께 모든 공간에 다양한 빛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낮과 밤 전혀 다른 느낌의 완전 다른 행성인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예쁘다 근데. 중정에 왔으니 건물 내부도 건축가님들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정을 두고서 오른편에는 카운터동, 좌측편에는 카페동으로 구분을 했고요. 카운터동 보시면 카운터 뒤에 있는 벽은 이 적층된 암석의 모습을 한번 표현을 했습니다. 자연 협곡이 가지고 있는 느낌을 좀 살리기 위해서 평면적으로도 곡선의 느낌을 좀 최대한 살렸고요. 그리고 세로로 길게 난 이 창을 통해서 빛이 내부로 들어와서 굉장히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게 됩니다. 자, 다음은 카페동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암석의 모습을 한쪽 벽에 표현을 했고요. 특히 밤에는 더욱더 트렌디하고 감각적인 분위기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낮카 밤바입니다. 낮카 밤바. 낮에는 이 차와 함께 나사롭게 여유를 즐기시고 밤에는 이 MZ세대들이 좋아하는 하이볼을 다양하게 이용해서 그 메뉴를 넣을 생각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메뉴는 없구나. 네. 솔직한 말로 낮엔 이거 팔고 저녁엔 술 파는 크게 많이 잘 된 데를 좀 많이 못 봤어요. 딱 저 주종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다, 좋은 부분. 네, 저희가 준비한 행성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나래 팀의 발표 잘 들었고요. 심사위원분들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아, 진짜 너무 멋있었고요. 뭔가 하나의 공연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네. 은근히 공사비가 꽤 많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힘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 문제는 괜찮으실까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모자이크 금속 형태의 타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좋은 취지로 시작한 빈집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좋게 도움을 많이 받을 받기로 되어 있었고요. 좋으신 분들이 좋은 도움을 주셨죠. 아, 그런 이야기를 당연히 해주셔야 도움 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합니다, 풋보. 철강은 풋보. 저건가요? 네, 맞아요. 이거 손으로 만져봐도 되는? 예. 아, 그래요? 일정한 각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듣기로는 좀 단가가 좀 많이 나간다고. 단가가 많이 나갔죠. 그렇지만 또 좋은 취지에 이번에 빈집살레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뭐 이거는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죠, 님. 곧 많이 홍보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할 게 있나요, 뭐. 아유, 나중에 나온 관도 쇠로 짤 거야, 나는. 예, 그렇죠. 지금부터는 그냥 말이 아닌 실체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한 나래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다.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다. 아, 준비 많이 했네. 오히려 보고 나니까 더 긴장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극적으로 우리가 화합을 이뤘고 저희 팀이 1등을 못할 순 있지만 후회는 안 할 거예요.